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가워요. 자, 오늘 해볼 모드는 사르벤테 이불 모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스토리가, 와, 메뉴부터가 좀 다르네요. 캐논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루브 노래가 많이 섞여 있네요. 참고로 난이도가 마지막 난이도라서 이게 고스트 탭픽이 안 돼요. 그래서 잘못 입력하면은 미스 판정이 나더라고요. 모드는 정말 잘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봐 일단은 3라운드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총 4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또 녹화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녹화본을 또 날려먹었어요. 지금 영상 두 개인가 날려먹었거든요. 고스트 탭핑이 되네요. 아, 제가 하드로 설정해놨나봐요. 다음에는 캐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스토리는 아직 스킬에는 이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스킬업 펌프가 사르벤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사르벤테가 도와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스킬은 아예 감염이 돼버렸네요. 스킬을 자세히 보시면 감염이 되어있어요. 방심하다 미스가 났네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볼게요. 여기서도 악마로 변신하네요. 퀄리티가 진짜 남다른데요? 퀄리티가 정말로 좋아요. 이제 다들 한계인가 봐요.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해야 되죠? 노트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요. 그냥 최고 난이도일 텐데. 최고 속도는 생각보다 엄청 빠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상 속도가 너무 빨라요. 스키드하고 펌프는 아예 감염이 됐고요. 아마 여기에서 스키드하고 펌프가 재미있지 않냐라는 질문이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 결론은 이제 이불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이 되면은 몸을 제어할 수가 없나 봐요. 어쩌다가 이불 모드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졌을까요?
베이스가 많이 난데요. 좋아요. 아, 최근 습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반응을 못해요. 아직 뭐가 더 남았을까요? 아, 깜짝이야. 아, 결국은 둘 다 하늘나라로 간대요. 아이고, 아쉬워라.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